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곳 어디 없을까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세종시 연서면 봉암 1입니다. 이 안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150가구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마을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 고향 마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도 마을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마치 고향 마을처럼 느껴지는 봉암리, 친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 조촐하다. 버스 정류장에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 마을이 초입부터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예쁜 꽃길이 있네요. 골목길도 작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방방에 우리나라 꽃. 와, 이 마을의 특징이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네요. 화분에 있는 꽃도 있고 마을 이 집 안에 마당에 심겨져 있는 꽃들도 있고요. 오, 조경을 잘 해놨다. 골목 곳곳에 심겨진 꽃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 꽃들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카페에 도착.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운영하는 쉼터입니다. 무더위를 지키는 동네 사랑방이죠. 예쁜 꽃길 따라 걷다 보니까 네. 또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들어와봤어요. 그렇죠. 예, 저희 마을 처음이시죠? 네. 예. 그냥 꽃길 따라 오셨다고 그랬는데 꽃길하고 다른 거 변한 거 좀 다른 마을하고 다른 거 못 느끼셨나요? 주변이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네. 22년도 완공된 농림부 공무사업 새뜰말 사업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담장도 무너지고 뭐 축배도 위험한 경우에 있고 빈집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좋게 빈집 철거, 무너진 담장 보수, 그리고 축배 위험한 축배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둘러보시면 빈집 없으실 거예요. 마을 환경이 개선된 뒤 동네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의기투합, 주민들은 함께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아진 수익금은 좋은 곳에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금 중에서는 사랑의 공동 모금에 따 또 금액 기부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또 어르신들 보니까 그릇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어르신들 노인 양쪽 노인에 관해 그릇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으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일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암 1위 골목 맛집은 어떨까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 같은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실내도 그런데 네. 바깥에서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 같더라고요. 네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사시던 집을 저희가 이제 개조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원래가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던 네. 집이었던 네네. 거예요. 네네. 17년 전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식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는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팔팔 끓고 있는 이것, 여름 보양식 중 으뜸이라는 흑염소입니다. 야, 안에 들어오니까 후끈하네요. 네, 엄청 후끈해요. 언제부터 지금 이게 삶은 거예요? 네, 보통 한 3시간, 4시간 삶아야 돼요. 아니, 흑염소도 이렇게 오랫동안 네, 우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한 3시간 내지 4시간 안 삶으면은 질겨서 못 먹어요. 연하게 드시려면은 네. 그리고 먹으려면은 한 3시간 정도 삶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가마솥이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육수만 네. 끓이는 거고 하나는 고기만 삶는 거예요. 오호. 우리가 다른 뭐 탕이나 전골 같은 거 할 때도 네. 뭐 이것저것 막 들어가잖아요. 네네. 흑염소도 고기 말고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약재 같은 거. 금나무니, 오가피니, 뭐 한기, 당기 이런 거 다 넣어서 해요. 들어가는 것들 비법이라고 공개 안 하는? 저는 한 가지는 이제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는 특이하게 이제 냄새 제거하려고 집을 넣고 있어요. 향신료도 한약재도 아닌 이 지푸라기가 비법이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넣는데 내 생각에 혼자 생각에 집을 넣으면 좀 깔끔한 맛이 안 날라나 했더니
집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사 짓고 나면은 가을에 이제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집을 넣고 있어요. 한약재와 지푸라기로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았다는 골목 맛집. 이젠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흑염소 드셔보셨어요? 난 먹어봤지.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궁금하면서도 살짝 겁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뭐 먹어야 되지?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흑염소도 요리가 종류가 많네요? 네네네 많아요. 주로 뭐 많이 드세요? 주로 뭐 수육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면 수육 드시고요. 네. 육수랑 국물이랑 같이 드실 거면 전골 드시면 돼요. 수육 아니면 전골에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다 주세요. 예, 수육하고 전골하고 네. 한번 맛볼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찾으세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한 연령대가 저희는 한 50대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리고 이제 6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양하죠. 무더운 날씨에 괜스레 지치고 처지게 되는 요즘 오늘 제대로 원기 충전해 보겠습니다. 범상치 않은 흑염소 전골과 수육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세종시 연서면에서 찾은 골목의 맛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먼저 흑염소 전골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전골과 크게 비주얼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채소들 중에서 부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도 전부 다 발라서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흑염소 수육인데 보기에는 삼겹살 수육이랑도 비슷하고 또 소머리 수육과도 비슷한데 또 차이점이 있는 거는 위에 들깨가루가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들깨가루는 이제 염소의 그 약간의 향도 잡아주고 들깨가루는 또 염소랑 찰떡 궁합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들깨가루도 이제 많이 뿌려서 나가고 있지만 또 추가로 또 드실 거면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넣어 드시면 돼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 입맛이거든요. 흑염소 고기는 난생 처음인데요.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흑염소 수육부터 먹어봅니다. 알려주신 대로 깻잎과 부추, 그리고 마늘과 소스까지 넣고 도전!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보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처음 먹었는데 일단 익숙한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스에 찍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깻잎과 마늘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는 거의 못 느끼겠고요.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야, 아니 이게 오랫동안 삶아서 그런가요? 매일 새벽 3시에 나와서 그냥 삶아서 그날 삶고 그날 팔고 그날 소비해서 끝내고 이제 없으면은 이제 손님 못 받고 그 다음 날 다시 아침에 삶아서 또 소비해요. 맛이 틀리다고 해요. 손님 자체도 맛이 틀리다고 해요. 이번엔 흑염소 전골입니다. 깻잎과 부추를 냄비에 가득 넣고 그 위에 살코기 위주로 담습니다. 여기에 버섯과 얼큰한 국물을 자작하게 부은 뒤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는 거죠. 이번에는 전골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골이니까 국물부터 맛을 봐야겠죠. 진한 육수에 얼큰한 맛을 더한 흑염소 전골. 과연 국물 맛은 어떨까요? 가마솥에서 오랫동안 끓였기 때문에 뭐 묵직하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국물이 상당히 가볍고요. 또 깔끔한 맛이 나는데 야 진짜 적네. 전혀 안 나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르길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며 치아와 뼈, 오장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흑염소. 날이 더워지면서 땀이 많이 나고 차가운 음식만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구수한 흑염소 전골 한 그릇이면 배탈 없이 건강하게 날 수 있겠네요. 염소고기 자체도 괜찮지만 전 이 소스가 맛있고 특별하네요. 이건 그럼 직접 개발하신 건가? 원래 이렇게 딴 데 가봐도 그렇게 찍어 먹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장, 고추장에다가 초장 넣고 매실, 액기스 넣고 만들어갖고 이제 나가니까 손님들이 괜찮다고. 전골의 수육까지 이미 배는 부르지만 마무리 볶음밥은 빠질 수 없겠죠. 전골 국물 한 국자 부어 볶아준 다음 살짝 눌러서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연 흑염소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혈색도 좀 좋아졌나요? 네, 많이 커졌어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복날에 많이 드시겠네요. 네, 복날, 소보, 중, 말복, 그리고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손님이 더 많죠. 아. 저희 집은 사실 날씨가 많이 뜨거워야 돼요. 많이 뜨겁거나 많이 춥거나. 네. 야, 극한 날씨에만 네.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네. 언제 먹어도 맛있는 K-디저트 볶음밥. 흑염소 볶음밥이라 영양 만점인데요. 덕분에 올여름은 끄떡없겠습니다. 무더위야 안녕. 오늘 수육부터 전골 볶음밥까지 여름 보양 음식 제대로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염소고기 입문을 한 건데요. 생각만큼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복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네요. 예쁜 꽃을 심고 골목길 곳곳을 단장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대를 이어 살아온 집에 들어선 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 들여 흑염소를 삶아내는 골목 맛집. 한약재 듬뿍, 영양 듬뿍, 최고의 여름 보양식입니다. 더위에 기력을 잃으셨나요? 흑염소와 함께 활력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요를 내 히히. 맑고 고운 골짜기의 아름다운 마을을 아시나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충북의 알프스. 우리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찾아가 보자고요. 이곳은 보은 구병 아름마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아, 공기도 달고 하늘의 이 산세까지 와 정말 멋진데요. 몇 시간만이라도 힐링을 즐기면 그게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힐링 여행 코스 함께 가보실까요? 마을 초입부터 마을 꼭대기까지 산세를 그대로 살린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을이 펼쳐지는데요. 좋은 공기 마시며 걷다 보니 벌써부터 힐링이 되네요. 오, 구병리 아름마을 안내도 와 엄청 넓구나. 와 여기 숙박도 있고 어머 여기서 1박해도 정말 좋겠는데요? 나중에 제대로 와야겠다. 와. 쉬기 좋은 마을 보은 구병 아름마을. 걷다 보면 카페가 눈에 띄는데요. 방문객과 주민 모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와 우와. 시골 마을 카페라고 별 기대 안 하셨다면 오산. 들어서자마자 민화도가 눈에 띄는데요. 숲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 가득 받으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카페를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수정 씨 반가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 네. 근데 여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민화들이 가득하네요. 네. 우와, 이거 혹시 우리 대표님 작품이세요? 아, 네, 제가 그렸습니다. 어, 그럼 혹시 미나 작가님이실까요? 네, 쑥스럽지만. 어머. 네, 우리 구병리 마을에 들꽃이 아주 많아요. 예쁜, 그 예쁜 들꽃들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여름 생기 넘치는 들꽃을 그려보자고요. 뭐 어디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선생님? 네, 우리가 오늘 천연식초 만들기 체험을 할 거잖아요. 오, 천연식초. 네, 식초를 예쁘게 담을 병을 네. 그냥 이렇게 투명한 병보다는 예쁜 들꽃 한 송이 그려서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 느낌대로 네. 자기가 좋아하는 들꽃 한 송이 그려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들꽃.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림의 고운 소재가 될 수 있죠. 슥슥 몇 번의 붓터치만으로도 예술 작품이 나오는데요. 저 너무 예쁜데요? 너무 전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나는? 이어서 천연 식초도 바로 담가볼게요. 지금부터 우리 이제 예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건강에 좋은 당근 식초를 담아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붉은 색깔 가진 딸기류를, 산딸기류를 3분의 1 정도
채워서 우리가 발효 식초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에다가 병에다 부을 거예요. 직접 채취한 산딸기에 발효된 천연 식초를 곱게 걸러서 투명 유리병에 붓기만 하면 끝인데요. 곱디 고운 들꽃 품은 천연 식초 순식간에 완성이네요. 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든든한 게요. 네. 요즘 왜 애삽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식초가 꽤 유행이잖아요. 네. 실제로 좀 그런 도움이 되는지 식초의 효능이 궁금해요. 식초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저기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 책에도 식초는 종기와 종양을 다스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구암 허준 선생께서도 강조한 식초의 효능. 건강을 지키는 천연 식초는 음식에도 넣어 먹지만 요즘 같은 더위에 천연 음료 재료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와, 굉장히 청량해 보여요. 와, 저희가 가신다. 식초에 왜 우리 탄산수 먹으니까 그냥 정말 맛있는 과일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데 식후에 좀 당기신다면 요걸로 드시면 건강까지 생길 수 있겠네요. 게다가 더위는 그냥 싹 가십니다. 시원한 거 많이 마셨어요? 네, 대표님 이거 너무 시원해요. 더위가 싹 가실 건데 완전, 네. 우리 이제 마실 것도 먹었으니까 예쁜 꽃신 그려 신고 산책 가야죠. 갑자기 고무신이요? 어머! 아니, 여기다가 또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예쁜 꽃신으로 그려서 화려하다. 산책 가실 때 이거 신고 우리 한번 마을 구경해봐요. 너무 좋죠, 선생님. 박희정 대표는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의 하나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추억의 검정 고무신 그리기 체험도 그중 하나랍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죠? 오, 예쁘다. 예쁘죠? 착화감도 정말 좋고요. 오, 마음에 들어. 누가 꾸몄는지 잘 꾸몄다. 이제 진짜로 고무신 신고 대표님이 알려주신 산책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병마을 뒤에 예쁜 곳이 있다 하니까 한번 걸어볼게요. 갈까요? 구병 아름마을의 또 다른 명소. 바로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인데요. 오르는 길도 험하지 않고 완만하다 보니 숲을 즐기기 딱 좋답니다. 풀냄새 너무 향긋하다. 운동화만 신고 걷다가 고무신을 신고 산책하는 기분 뭔가 더 재밌기도 하고요. 또 눈으로는 푸르른 자연을 마주해서 즐겁고 맑은 공기 마시며 온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에 빠져봅니다. 몇 시간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여유. 잠깐이지만 이게 진짜 여행이 아닐까 싶네요. 와, 여러분 여기가 왜 충북의 알프스인지 알겠어요.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높고 멋진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풍경 예술인데요? 와. 여기도 뭐가 있나 봐요. 가볼까요? 재밌겠다. 이곳은 지역의 폐교를 개조해 만든 캠핑 체험장인데요. 삼가 농촌 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캠핑은 물론 실내 놀이방까지 완비돼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있죠. 아, 재밌단 말이야. 오, 저것도 뭐야? 진짜 재밌겠다. 와! 짜자잔! 야외로 나오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더운 여름, 물놀이는 필수잖아요. 시원하게 발 담그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까지 완벽하네요. 혜정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제 표정 보면 모르겠어요. 행복 그 자체예요. 너무 좋았어요. 익사이팅한 체험 없어도 오케이. 신나는 음악이 없어도 오케이. 내 몸과 마음이 진짜 쉴 수 있는 시간. 알차고 평온한 힐링타임 즐기기 좋은 충북의 알프스. 보은 구병 아름마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지역의 원동력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배의 조언과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미래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반짝이는 청년들의 열띤 소통과 공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찾아온 곳은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청년센터입니다. 지역 청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청년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뭐 의성 상주 문경 거버넌스 행사로 알고 왔는데요. 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지, 또 다른 지역의 청년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의성 청년센터가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개소식을 진행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 들어온 청년이든 이게 기존 청년이든 여러분들을 같이 또 힘을 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의성의 미래 발전에 하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하고,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지역적으로나 이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청년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알아야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겠죠. 이곳이 바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하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하나둘 부스에 모였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서로의 속마음과 응원을 나눈 한마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적었을까요? 너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너의 빛나는 순간을 응원해 라고 적었습니다. 문경 상주에서도 의성군을 방문해 주셨는데 오셔서 많은 추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성에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를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러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앞으로의 이제 행보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핵심은 바로 청년들의 네트워킹입니다. 서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또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상상을 하다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좀 마음에 맞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성공을 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성공된 모습을 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식사와 함께 이어진 사례 발표 시간, 목표 설정과 실현 방법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어떤 형식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삶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가가 전하는 로컬 비즈니스의 현실과 기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찾아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창업하자 하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템이 안 들어오는 거야. 오늘 창업하지? 의성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사업 아이템도 안 겹치고 좀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영상 제작 회사를 찾게 됐어요. 진지하게 들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청년 사례 발표 어땠나요? 일단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청년이고 같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냥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조금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지방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가 고민한다고 생각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좀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체력을 쏟아부으며 알차게 친목을 다지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끌 미래의 우리 지역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경북 내 혹은 전국 내 네트워크를 조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인근 도시들에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새롭게 만들어가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환경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의성 문경 청년 화이팅! 어느덧 해가 저물고 모든 행사와 발표가 끝났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청년들.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행사가 더 남은 건가요? 캠핑 행사를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사실 뭐 술도 마시고 얘기를 좀 오래 나누다 보면 집에 갈 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집에 가기가 좀 의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1박 2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들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지역에 정착한 창업가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인스타 위주로 하고요. 네. 두 달 만에 700만 뷰 나오고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비슷한 관심사에 관해 자율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이제 뭐 일적인 부분도 하고 이성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행사하는 거 많이 와봤는데 캠핑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훨씬 분위기가 편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의성에 오게 된 계기라 아니면 뭐 다 처음 보신 분들이니까 뭐 더 자주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소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와 걱정을 나누니 그동안의 힘듦도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서로의 다양한 고민과 응원을 주고받았던 오늘 하루 어땠나요? 뭔가 시골 이런 게 없을 거라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해보니까 좀 도시랑은 좀 다른 색다른 맛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공간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에 청년들이 유입되면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고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참고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고 이런 모임 자리에서 이제 또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좀 힘을 얻고 살아가는 데 좀 에너지를 좀 얻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머무르는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니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서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출신 지역별로 맛이 다르기로 유명한 냉면. 오늘은 어느 지역의 냉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광주에서 냉면 좀 먹으러 다닌다 하는 분들 중에 여기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저희 가게는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냉면집입니다. 저희 가게 같은 종류로 하면 숯불 물냉면, 그리고 숯불 비빔냉면, 열무냉면, 코다리냉면. 종류만큼이나 길어지는 고민, 이럴 땐 안 먹어본 걸 먹어야죠? 어느 가게를 가든 간에 냉면은 다 비슷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게 코다리 냉면이었습니다. 1차로 손질된 코다리에 이 집만의 특제 양념장을 넣고 무쳐주면 새콤달콤한 코다리 회무침이 완성됩니다. 전통 속초식하고 다른 게 조금 더 대중적인 맛을 조금 가미하고 싶어가지고 냉면장, 그 비빔냉면장에다가 좀 대중적으로 좀 단짝지근하게 그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코다리 같은 경우는 3일에서 4일 정도는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코다리냉면은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속초 아바이 마을로부터 시작됐는데요. 함흥에서는 가자미를 고명으로 사용했지만 속초에선 구하기 힘들어 명태를 사용하게 됐답니다. 찬물 샤워로 쫄깃해진 면에 양념장 넉넉히 부어주고 아삭한 식감 살린 채소들과 달걀, 마지막으로 코다리 회무침까지 올려주면 코다리 냉면과 함께 이곳의 여름을 책임지는 신메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시원한 국물을 많이 찾기 때문에 열무를 더 넣기로 해가지고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하루 정도는 상온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은 냉장 보관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삭하고 개운한 맛으로 여름철 입맛 붙들어주는 열무김치. 너무 설익지도 너무 푹익지도 않게 매일매일 직접 담가 사용하는데요. 고소함과 감칠맛을 더한 후 시원한 살얼음 육수까지 부어주면 올여름 더위 물러거라. 냉면 하나만 먹기엔 사실 심심하죠. 냉면도 빨리 먹게 되기도 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먹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손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사장님이라니. 냉면 먹을 땐 정말 맛있지만 돌아서면 배가 꺼져서 아쉬웠는데 고기와 함께라면 아주 든든하겠죠. 자, 이제 먹어볼까요? 그냥 드시기에는 뭔가 좀 뻑뻑하기도 하고 육수가 있어야지 약간 물비빔 형태로 먹어야지만 이 냉면이 조금 더 맛있거든요. 식당에서는 사장님 말씀이 곧 진리! 면을 충분히 잘 풀어준 다음 코다리와 함께 한 입! 물냉면 형태로 처음부터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열무에 같이 싸서 먹고 제일 좋은 거는 고기랑 같이 먹으면서 같이 고기랑 같이 말아가지고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냉면집에 오면 절로 숙여지는 고개. 고개를 들면 이미 냉면은 사라져 있는데요. 냉면과 함께 더위도 안녕. 제가 여기 와서 코다리 냉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이거는 진짜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맛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감사하다는 말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저희가 잘 깨끗하게 음식을 대접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냉면이 패스트푸드화 되어가는 시대에 정성과 고집을 내세운 또 다른 냉면 맛집. 저희는 신가동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냉면집입니다. 냉면 메뉴는 평범해 보이지만 진짜는 다음 장에! 이제 한 끼 식사를 하시더라도 좀 대접받는 느낌을 들게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의 시작은 온 육수로부터. 육수 때깔을 보아하니 뼈나 고기로 낸 육수 같은데요. 맞죠? 오예, 맞췄다! 네, 기본적으로는 사골 베이스로 그 육수를 우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장이나 액젓을 통해서 또 이제 간을 맞추고 있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슬러시를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칠맛과 깊이가 특징인 서울식 냉면 육수. 양념장 역시 직접 만듭니다. 일단 저희가 인공적인 조미료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배, 사과, 파인애플, 양파, 대파, 마늘 등등 이런 천연 과일이나 야채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 조청을 저희가 넣거든요. 그래서 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많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게 좀 저희 양념장만의 특징입니다. 육수와 양념장까지 준비됐다면 면을 삶을 타이밍. 뜨거운 물에서 잘 익으면 냉수마찰 시켜주고 정신 차릴 틈 없이 한 번 더 찬물로. 이제는 수제 양념장이 빛을 발할 시간. 이곳에선 물냉면에도 양념장이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약간의 매콤함과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양념장은 더 넉넉히. 육수는 덜 부어주면 비빔냉면도 완성이요.
아참, 한상차림이랬지. 그럼 사이드는 뭘로 하나? 다른 데랑 좀 차별화해서 냉면에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지만 저희 너비튀김 같은 경우도 수제로 저희가 직접 다 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 그 수제 송만두 이거를 또 한상으로 해서 대접받게끔 할 수 있는 매장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기 전에 얼른 비벼주세요. 저희 물냉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손님들에게 안내를 드릴 때 식초와 겨자는 나중에 첨가해서 드시고, 기본적으로는 제공해드리는 맛을 먼저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식초랑 겨자 생각 전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드는 너비튀김이라고 돈가스거든요. 그 돈가스를 같이 시원한 물냉면하고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는 퀄리티가 나올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비빔냉면 같은 경우에는 고명으로 명태 회무침이 조금 올라가는데요. 비빔냉면에 너무 잘 어울리고 먹는 식감도 좋아가지고 그것 또한 이제 잘 비벼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면 사이사이에 배어드는 양념장. 이래서 물냉이냐 비냉이냐가 항상 고민이라고요. 그럴 땐 둘이 와서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사이드까지 다르게 시켜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다른 집 냉면이 이런 그릇에다 나오지 않고 일단 그릇 자체가 고급스러우니까 제가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이드 메뉴를 따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 분 한 분 최대한 행복한 식사로 기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오늘 저와 함께 숙기 똑똑하게 해결해 보시죠. 오, 숙기. 숙기. 가라. 들어가라. 들어가. 벌레든 탈취든 내게 맡겨라. 이제 숙기도 예쁘게 관리하자. 예쁘게. 예쁘게. 올여름 장마철 숙기와의 전쟁. 필승 전략. 축축 처지고 꿉꿉한 장마철이 시작돼 고민이 크다는 오늘의 고민 신청자 박정은 주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런 이제 장마철에 이 꿉꿉한 날씨 때문에 고민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금 장마철 되니까 일단 환기를 못 시키잖아요. 환기를 못 시키니까 집은 다 구석구석에 이제 꿉꿉함이 있고, 근데 제습기도 뭐 방마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에어컨 하루 종일 돌리자니 전기세도 조금 걱정이 되고, 북극곰도 걱정이 되고,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등장만으로도 든든한 집안 관리의 달인, 정리 수납 전문가 안미선 대표입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꿉꿉한 날씨에 습기를 제거하는 꿀팁을 또 알려주실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집안에 생기는 습기부터 원인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 그렇게 주로 습기가 생기나요? 집안에 특히 이제 온도가 높고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에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안방 옷장, 그다음에 욕실, 그리고 신발장. 그럼 오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먼저 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천연 제습제, 또 오늘 계피 스프레이로 집안 관리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천연 제습제는 일회용컵, 염화칼슘, 방충망 테이프, 한지, 종이끈을 준비해 줍니다. 제습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좀 쉬운가요? 에이. 가장 중요한 거네.
그 오늘은 요 페트컵을 좀 활용하려고 해요. 먼저 일회용 컵 뚜껑 끝부분을 오려주는데요. 이때 컵 위에 올렸을 때 빠지지 않도록 받치는 부분은 남겨주세요. 모기장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원활하게 염화칼슘이 물이되면 빠질 수 있도록 방충망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염화칼슘은 자기 몸에 14배의 습기를 먹어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 14배니까 지금 이거보다 14배의 물이 나올 거예요. 아주 나는 예민하다 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통풍이 될 수 있게 한지로 덮어 묶어주면 되는데요. 너무 꽉 묶지 말고 고정이 될 정도로만 묶어주세요. 여기에 물이 차면은 이게 좀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천연 제습제 완성. 집에 혹시 이게 쓰던 게 있다. 다들 익숙하시죠? 다 쓴 제습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 그 대신 주의할 게 염화칼슘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가루 타입과 구슬 타입. 여기다가 가루를 넣으면은 밑으로 많이 빠지겠죠. 다 쓴 제습제는 깨끗이 씻어 햇볕에 바짝 말려준 뒤 염화칼슘을 넣고 부직포를 올리고 뚜껑에 덮으면 끝! 이 방법이면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것도 재활용이고 이것도 재활용이고 그런 면에서 제습제도 특히 뭐 인공 가공하지 않고 손수 만들 수 있으니 너무 뿌듯해진 것 같아요. 지구도 보호할 수 있고. 에탄올, 정제수, 계피 스틱. 이번에는 계피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계피 스프레이는 계피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 그렇죠. 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예, 특히 이제 방충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에탄올 500ml를 넣었고요. 계피 스틱 100g. 2주 좀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체에 한번 걸러낸 겁니다. 체에 걸러내는 이유는 단지 스프레이 그 틈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계피 원액을 오늘은 7:3으로 가서 7:3이나 6:4 자유롭게 취향껏 섞으면 되는데요. 섞기만 해도 쉽게 완성. 벌레든 살치든 내게 맡겨라. 내면은 네. 요거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계피 가랜드를 만들 건데요. 가랜드? 네 아까 계피 스프레이는 우리 이불장에다 이불에다가 잘못 뿌리면은 큰일 나죠. 계피 스틱과 종이끈을 엮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과 만들기에도 낙입니다. 이제 스키도 예쁘게 관리하자. 예쁘게. 예쁘게. 짠! 이렇게 직접 제습제, 살치제를 만들어 봤는데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습이 중요한 옷장. 켜켜이 쌓여있는 이불과 꽉 들어찬 옷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 있거나 이불이 많으면은 통풍이 잘 안 돼서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천연 제습제로 꿉꿉함을 잡고 계피 가랜드로 상쾌함도 더하면 끝!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습기를 제거하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신문지 있으세요? 바지 옷걸이에다가 옷장 하나에 한 두세 개 정도만 해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신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부피가 크지 않아서 옷들 사이에 걸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음은 신발장으로 갑니다. 저 신발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선생님? 장마철에는 신발도 좀 젖어있기 때문에 신발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건조를 해서 들어가야 이제 습기가 생기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갖다 놓기만 해도 이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제습 역할을 해요. 신발장도 보호 완료! 욕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제습제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환풍기를 틀면 되지 않나요? 물기가 많이 생긴 상태에서 환풍기를 하면은 건조에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전기세 부담도 커지겠죠. 그래서 등장한 스퀴저. 사용 후엔 스퀴저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배수구 등에 계피 스프레이까지 뿌리면 완벽! 이렇게 거실처럼 확 트여있는 넓은 공간은 또 어떻게 습기를 잡아야지 되는지? 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네, 습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끔 쾌적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습기를 많이 품으면 얘도 습해지니까 그럴 때는 햇볕에 좀 말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집안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아봤는데,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습기잖아요. 네. 근데 이 제습기를 사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석진 공간보다는 중앙에, 창문을 닫은 공간에, 빨래 실내 건조 시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물받이통을 주기적으로 비워줄 것. 그리고 외출 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 박정은 주부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저희 선생님 덕분에 몰랐던 꿀팁도 많이 알게 됐고 손쉽게 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모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여름엔 우리 모두 똑똑하게 습기를 제거하고 뽀송뽀송하게 장마철 이겨내요!